자, 402페이지 니츠. 자, 부동산 우리가 투자 신탁이 되겠죠. 자, 이 니츠는 이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 중에서 시험에 우리가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죠. 리츠 자체를. 근데 주식 회사입니다. 이 주식 회사라는 것은 이 발기인을 모집을 해서 발기인 총회를 해서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 주식회사라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1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7월 1일 우리가 시행을 했다. 자, 2001년 7월 1일 시행을 했다는 거죠. 리츠. 자, 이 리츠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츠는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리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 니츠 자체는 뭐죠? 간접 투자다. 간접. 이 니츠 자체는 간접 투자. 그래서 간접 투자이면서 우리가 하나의 상품이에요. 예, 상품. 간접 투자이면서 하나의 상품을 말합니다. 자, 간접 투자이면서 하나의 상품이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 니츠에 관련된 내용 염두에 두시면, 간접 투자 상품. 나중에 배우는 뮤추얼 펀드도 무슨 상품? 간접 투자 상품. 자, 여러분이 이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우리는 이 니츠를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다. 이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 이 니츠를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한다. 뮤추얼 펀드. 자, 우리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가 니츠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니츠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이 고정된 자산이 이 부동산입니다. 자, 이 부동산을 이 담보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는 한 주당 5천 원인 표준화, 소액화된 우리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발행을 하죠.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에서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이 자본시장이 연계됐다. 자,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이 연계된 상품이다. 연계된 상품. 자, 이 연계된 상품이 바로 니츠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이 니츠죠. 자, 이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니츠를 뭐라고 한다? 자, 이 주식을 발행, 주식은 증권이죠. 그래서 니츠를 우리는 부동산의 증권화. 주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부동산 증권의 한 형태가 리츠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 자체를 지분, 주식 몇 프로 가지고 있느냐.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상품이죠. 자,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리츠입니다. 그래서 이 리츠는 소액 자금을 가진 사람들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렵지만은 니츠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현금화가 쉬워요. 그래서 황금성, 니츠 주식에 투자하면은 황금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니츠 주식은 한 주당 5,000원인데 주가가 상승해서 5,500원 될 수도 있고 4,700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 보유 기간 동안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은 또 뭐다? 주가 차이에 따르는 매매 차익, 주식 매매 차익도 누릴 수 있어요. 자,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또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위탁 관리 리츠라든지 기업 구조 조정 리츠인 경우에는 배당을 90% 이상 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돼. 이런 법인세가 면제되면 면제된 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증권 시장에 일정한 상장 요건을 갖춰서 상장을 합니다. 자,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상장을 하면은 이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가 된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의 403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개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 법조문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하죠. 우선은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도 회사 있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Corporate Restructuring에서 CR이라고 해요. 기업 구조조정을 CR이라고 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리츠죠. 그래서 CR 리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CR 리츠가 현재 시장에서 제일 많이 존재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이야. 몇년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영속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요. 뮤추얼 펀드 형태. 소액 자금을 모아서 뭐 3천억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자,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CR 리츠라는 거. 자, 여러분 3년 전에 한번 요거 출제했죠.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이 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특히 뭐가 많이 나온다? 자기관리가 시험에 한또네번 나온 것 같아. 많이 출제합니다. 자, 403페이지 보시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 보시면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그 지문을 계속 출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회사 형태를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있는 이런 회사를 실체 회사, 실체 회사, 실체 회사를 말합니다. 실체 회사.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그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떻게 되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디에 위탁하죠?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한다. 자산의 투자 운영을 우리는 자산관리 회사.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말하죠. 자, 그리고 요두 가지는 이두 가지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는 이 명목 회사를 말하는데 이 명목 회사를 우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요. 페이퍼 컴퍼니. 자,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때 페이퍼 컴퍼니는 뭐다?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다. 자, 요 내용 우선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40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조문이 나와 있는데 제3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아까도 했지만 뭐죠? 주식회사로 한다. 자, 2항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2법. 이 법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죠. 자, 그리고 제5조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인을 모집을 해야죠.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칠까요? 시험에는 이걸 잇따로 자주 출제합니다. 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제6조 자본금. 작년 시험에 정답을 물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입니다. 5억 원. 이게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예? 5억 원 이상. 자, 설립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해요. 그런데 거기 2항 보시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여기는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3억 원. 자, 시험에 많이 출제를 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저 자본금이 나오죠. 최저 자본금은 제10조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제8조의 2의 1항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며칠이죠? 10일 이내. 1개월이 아닙니다.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란 얘기죠. 자, 그리고 2항 보셔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르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에 우리는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라는 얘기죠. 자, 우선은 확인을 그 밑줄 좀 중요한 건 그려놨습니다. 제 10조 봅니다.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뭐가 된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얼마?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70억 원이 최저 자본금. 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얼마?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50억 원이 뭐가 돼? 최저 자본금. 요두개 시험에 우리가 자주 또 출제를 또 하죠. 자, 실체 회사, 명목 회사도 또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제 11조에 이것도 한네번 나온 것 같아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다. 이 질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제 14조의 8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밑줄.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없대 동그라미. 자, 2항 보세요. 2항이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밑줄. 여러분, 이거 바뀌었거든요. 1년 6개월 하다가 2년으로 바뀌었어요.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를? 우리가 30%죠.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100분의 30이 30%인데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뭐 해야 된다? 제공하여야 한다. 요두 개가 여기에 해당하죠. 주식, 공모인데 우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호가 가능합니다. 자, 주식 공모고요. 3항 보시면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제1호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사항을 보시면은 요거 작년에 도입된 새로운 조문이거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투자회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죠. 자, 15조 주식 분산이 나오죠.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나타내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우리가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 발행하는 우리가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어떻게 돼요?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프로? 우리 발행 주식 총수의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를 우리는 30% 이상이죠. 그러니까 30% 이내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요.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는 몇 프로? 여기는 4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40% 이내인데 3년 전에 이것을 20%로 출제했어요. 40%를 20%로 한번 출제했습니다. 다르죠? 저요, 우리 확인 또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물 출자 제19조. 자, 제19조 현물 출자를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에 다 적용을 하겠죠. 1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이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없대 동그라미. 자, 2항.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영업 인가 또는 등록 후 후의 동그라미. 후입니다. 영업 인가 또는 등록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있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 보면은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대토보상권이라고 해요. 이거 다섯 가지입니다. 자, 제20조 주식상장 보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합니다.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럼 갖추지 못하면 상장할 수가 없죠. 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제20 우리가 관련해서 22조의 3 볼까요? 자산관리회사인데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뭐다? 인가입니다. 인가. 자본금 얼마? 요 자산관리회사 자본금 얼마? 70억 원 이상일 것. 자, 그리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상 상근으로 둘 것. 대통령령에는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3조 1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 동그라미.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본금이 얼마?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대통령령에는요, 10억 원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자, 제22조에 따르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어들과 대통령령에는 3명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제24조를 보시면은 1항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에 동그라미 5년입니다.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제2항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은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자산의 구성 1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인데,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70% 이상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산의 구성인데, 그 자산의 구성은 여기서 성립하죠. 그 1항은 요두 가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요거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이 70% 이상이 되겠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총 자산은 1항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 몇 프로 투자할 거냐? 이 투자 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그 직전 분기, 이 앞전이죠.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을 말한다. 총자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항 보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산정 구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소유한 토지 가액, 토지는 어떻게 돼? 부동산 투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총 자산은 포함시켜야겠죠. 근데 투자액은 안 돼.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가액은 총 자산은 산입하되 포함시키되 어디는 개발 사업 투자액에서는 제외되죠.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3항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면은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하기 1개월입니다.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 26조가 나와 있고, 자, 27조 1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10%입니다. 1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 3항 보세요. 3항. 부동산 투자 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 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합니다.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 자산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러니까 1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 중에 동일인이 발행한, 어떻게 돼? 다른 회사에, 어떻게 돼?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 자산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배당가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90% 이상입니다.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자, 이 항목과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면 반드시, 그리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정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몇 프로 배당할 거냐 정한다. 자, 3항목가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이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항 보세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예외가 나오죠.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죠. 자,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요 법조문이 시험에 자주 출제됐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또 출제를 또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1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신디케이션이 나오죠. 자, 다수 이 소액 자금을 가진 다수의 투자자. 자, 소액 자금을 가진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이 개발업자에서의 개발 사업의 전문적인 노하우인 전문성이 결합되죠.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개발 사업의 업자의 전문성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이걸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인데 이때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투자자가 자금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 때문에 이 지분 금융 방식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네, 지분 금융 방식이고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내는 직접 투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때 다수의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다.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죠.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 투자자이면서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 수익을 받는 거죠. 자, 이때 개발업자는 어때요?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다. 자, 이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 뭐를 두고 있다? 책임을 두고 있는 능동적 투자자다. 능동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개발업자는 우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업자를 우리는 신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 신디케이터로서는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회사, 니츠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요 두 개가 결합된 것을 우리는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파트너십. 요것을 기업의 형태로 변혁을 하면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이 대표적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이 미국에서의 대표적 형태는
partnership, 합자회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개별 모집을 하는 사모 방식을 택하고,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공개 모집을 하는 공모 방식을 택하는데, 공모 방식을 택할 때는 미국에서는 투자자가 31명을 넘어가면 반드시 공모 방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414페이지 보시면은 자, 신디케이트란 용어가 나오죠. 중간에 2번에 신디케이션이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운영, 매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신디케이션 회사, 신디케이트라고 해요. 신디케이트, 신디케이션 회사. 신디케이터란 용어 나오죠. 신디케이션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결성된 신디케이션의 운영과 관리 책임을 지는 법인이나 자인을 말하는데, 보통 건설회사, 개발회사, 립지회사 등이 신디케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신디케이션의 결성 시기를 보면은 개발업자들은 개발사업 시작부터 신디케이션을 결성하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자본으로 개발사업을 완공하고 임대차를 완료한 이후에 신디케이션을 결성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신디케이션은 직접 투자고 지분금융 방식, 26회는 지분금융 방식이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415페이지에 조인트 벤처 PF는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